지하수 흐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 가까운 곳이 있나요? 예, 예. 그럼 실제 지하수 흐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 가까운 곳이 있나요? 예, 예. 여러분들 녹보의 눈물로 유명한 고산리의 수월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그 한장해안이라고 해서 절벽이 있고요. 거기에는 유도 축축하게 물이 스며 나온 곳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항상 이끼도 끼어있고 항상 1년 내내 물이 있기 때문에 뭐 왜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녹보의 물이 모든 곳에서 나오진 않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실까요? 어떤 수준의 높이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왜 여기서 물이 흘러나올까요? 다른 데서는 흘러나오지 않는데. 질문입니다. 왜 나올까요? 지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쌓여진 화산 시기가 밑에 네. 게 예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용암이 덮치니까 그 사이가 지금 공간이 비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흐른다고 지하수가 얘기하셨듯이 퇴적층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산이 폭파하기 전에 여기는 물이 흘렀던 자리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을 해서 그 위에 덮었지만 거기는 그 전부터 물이 흘렀던 자리니까 계속 물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두 분의 의견을 이제 해석을 종합하면은 네. 답이 나오는 것이죠. 네. 실제로 물이 잘 통하지 않는 퇴적층들이 있었고 그 위에 거기는 이제 그런 곳으로 물이 흘러갔겠죠. 네. 그 위에 이제 새로운 화산재가 덮이더라도 그 지역으로는 계속 물이 흐르게 됩니다. 같은 곳이지만은 조금 다른 곳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네. 멀리 있는 곳을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장 해안에 어떤 부분은 물이 나고요. 어떤 부분은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화살표로 표시된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현무암이 있고 퇴적층이라고 하는 고산층이라고 하는 갈색의 층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또 화산재층이 있고요.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나요?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왜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한쪽은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전에 물이 흘렀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저 지하수랑 지금 바다 해수면이 지금 같아서 아마 그 높이가 안 맞아서 아마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그 층이 자체가 너무 퇴적층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퇴적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되어서 그 물이 흐를 수 있는 그 높이가 되어서 됐는데 지금 퇴적층이 너무 낮아 보여요. 아까 네. 그거에 비해 실제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네. 그래서 물이 아까 많이 흘러나오는 곳은 해발고도 한 1, 2m 정도 낮은 곳이고요. 상대적으로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곳은 해발고도가 5, 6m 정도 높은 곳입니다. 결국은 그 진흙층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수월봉 웅알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제주도 지하수 흐름의 일면을 속속이 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월봉을 지리학의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살아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지하수를 일면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